자, 오늘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에 대한 분석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. 먼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.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획득하려는 외도, 딜라이언스,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라는 전문가의 평가를 실었습니다.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도 말이 무성했던, 그러니까 예.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된다, 뭐 이런 논란을 좀 미국이 잘 막았다, 뭐 이런 얘기네요.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. 네. 막았습니다, 미국이. 자,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 분석 보실 텐데 크게 지금 또 이 요약과 다르지 않습니다. 네. 먼저 CNN인데요. 한국을 안심시키려고 고심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아,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토대로 백악관은 최근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수개월을 썼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.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자, 이 밖에 미국 NBC도 워싱턴 선언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선언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자, 한편 뉴욕타임즈는요. 확장 억제를 강조한 북핵 저지를 위한 지난 30년의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는 이 해석을 또 내놨습니다. 오늘 윤캐스터가 월스트리트저널, 뉴욕타임스, NBC 뭐 많이 찾아봤네요. 예. 네, 어찌됐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이제 뭐 낮추거나 없애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예, 그쵸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렇겠네요.